우리 회장님 원더님이십니다. 닉네임이. 반갑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요미님이시고요. 그 다음에 리타님이십니다. 리타님 어서 오세요. 그 다음에 제니님이시고요. 그 다음에 파노님이시고요.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님, 정선님이라고 보통 예. 얘기하시죠.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그 미친 콜크인데 이제 저희가 미코로 부르기로 했습니다. 너무 기쁘다. 미코. 네, 미코. 그러면 임서율님과 어떻게 돼요? 제가. 그 다음에 사미님이십니다. 남자분...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대접을 하셨나요? 네, 그럼요. 동영상 보고 우리 가면인가? 집에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집에 갈 때가 있으니까 예, 예. 동영상을 날마다 아, 동영상 날마다 보셨어요? 예. 예. 또 그, 선생님 또 보라카부님 또 소리하고 예, 예. 또 그 선생님 또 그 잔도 예, 예. 예. 연습 많이 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예습 그 동영상을 보시고 와서 들으시니까 그래도 네. 좀 훨씬 좀 수월하시죠. 그렇죠. 예. 예, 이제 아무래도 더 쉽고요. 예, 예.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 직접 보니까 더 떨리네요. 집에서는 저 혼자 마구잡이로 막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예, 예. 또 여기 와서 또 직접 제가 수업을 들으니까 네, 네. 많이 떨리는 그런. 그런 게 있었어요. 열혈 팬이잖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다가 그래도 저가 제가 남도 사람이니까 그쪽 소개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거 검색하면 풍류당 그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아, 네. 이 보라 사모님 알게 되고 네네.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처음 왔지만 저는 되게 익숙해요. 여기 오신 분들이랑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오기 전에 다 되게 잘하는 분들 계실까 봐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. 되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? 부담이 안 되니까 저보다 다들 잘하시긴 하는데 네, 우리 수요반은 젊은 피가 있으니 얼마나 그냥 얼마나 좋아요? 새로 배우시는 분들도 네. 부담 안 가지시고 그냥 오시면 저도 처음 배워요. 시작한지 한 달 동안 금요반에서 이쪽으로 쫓겨왔잖아요. 그럼 여기는 네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금요반에 하시고 제가 하니까 신인만만한 거 배우고 싶은 뭐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옛날에 뭐 하시다든지 어렸을 때 재밌게 배워가지고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이제 현대 악기보다는 우리 소리도 배우고 악기 좀 배우고 싶어서 세상에 그럴 걸? 송은이, 송은이죠? 송은이 우리 엄마 고향이 송은이야 정말요? 네? 송은이야 우리 외갓집이 송은이 어디? 송리야. 송리. 이 옛날. 이리가 송리의 원래 이름이. 원래 이름이. 우리 시댁은 원래 이름이 김재예요. 우리 시댁은. 엄매 엄매. 김재 어디? 김재. 원래는 시골은 그 복남이었거든요. 복남면? 네. 엄매. 한고양이네. 어떻게 나셔요? 한고양이네. 내가. 네. 김재 본 적이 복남면이에요. 평살이. 아 예? 응. 동남면 평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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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하튼 수요반이 앞으로 큰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크게 창대하리라고 믿습니다. 다에게 또 끼가 있으신 분도 많고 또 이미 뭐 개인 독습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 참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점점 그 식구가 또 몇 분은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. 예, 네, 그래서 더욱더 좀 단결하고 활기찬 이런 모습을 해서 좀 제2의 그 풍류당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수요반이 성장하기를 저도 참 회장으로서 빌고 또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. 오, 박수! 봉수! 봉수!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